경기도청 방송국 경기 G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오잉. 나라에서 생활비를 준다면,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소득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자, 이번 새파란 기자들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도에서 실제 일고 있는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각에선 그럼 삼성 이재용 씨도 주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시청자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일본과 독일, 미국에 이어 일곱 번째로 달성한 건데요.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하지만 불평등 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원인은 소득 불평등.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연천으로 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탓에 발전이 멈춘 마을.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을 가구 중 그나마 소득이 높다는 상가 지역은 부부가 합쳐 월 평균 200만 원 수준. 반면 홀몸 어르신은 이것저것 지원금을 다 따져봐도 한 달에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대한민국 현주소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가 경기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국민이 나라에서 받는 것,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1980년대부터 석유에서 난 수익을 나눕니다. 1,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1년에 한 번씩 모든 주민에게 배당하는데요. 이 덕분인지 가장 불평등한 나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로 꼽힙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핀란드는 실업수당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다달이 약 70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와 캐나다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원역 대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분들의 생각을 찬성, 반대, 모름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처음엔 도를 아십니까 정도로 취급받던 취재기자의 고군분투로 스티커가 꽤 붙었습니다. 찬성은 미래 일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반대는 잘 사는 사람까지 왜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제 뭐 기계도 들어서고 일자리 없어지는데 이렇게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나중에 방안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아주 지금 이게 저기 중간 그 소득자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차별화해서 줘야지 누구랑 똑같이 주면 어떡해.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단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셈이다. 하나, 둘, 셋. 공동으로 가진 어떤 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갈라갖는 거다. 그렇게 보면 X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이를 차라리 갈라먹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활비냐 생계비냐 이쪽에 고민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삼성 이재용 씨도 받을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기본소득을 이재용 씨한테도 드리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거니까요. 예. 아, 그분한테 줘야지 그분한테 더 많은 세금을 그렇죠. 줄 수 있다. 예. 기본소득으로 30만 원, 적당한 금액이다 혹은 아니다. OX 하나, 둘, 셋.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4,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사실 1인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1인당 30만 원이면 한 5천만 명이니까 180조 예, 정도가 필요한데 국민소득이 한 1,800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해결 방법이 있다 없다. OX 하나,
둘, 셋. 계속 공유 자산 그리고 데이터 등과 같은 앞으로 저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꼭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 걸까요? 세금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다시 받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경기 지역에 3년 넘게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그야말로 누구나 조건 없이 세 달에 25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소득.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위한 첫걸음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곧 그 진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새파란 기자들이었습니다.